자, 객체중심 잡아 강의 강유철입니다. 아까 이어서 계속 변수 쪽을 이어서 나갑니다. 변수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앞 시간에는 int i는 10이라는 변수를 제가 집중적으로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요. 도대체 변수 이거 왜 선언해야 되는 겁니까? 변수 이거 없으면 뭐 못하는 거예요? 막 프로그램은 보통 안 해보셨던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돌아가는 의미에서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는 변수의 용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사용한다. 동일한 값을, 어떠한 값이든데 동일한 값이 여러 번 사용돼요. 자, 그러면 그 값을 변수, 어떠한 지시대명사, 기호의 의미로 사용하면 그 기호 하나의 값만 바꿔주면 나머지가 싹 바뀐다는 얘기죠. 자, x는 10, x 더하기 10, x 더하기 20, x 더하기 30, x 더하기 40, x 더하기 50 있어요. 자, x의 값만 10에서 100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이제 나머지 계산이 다 바뀌겠죠. 이게 변수의 의미예요. 자, 여러 번 반복적인 데이터를 줄여서 쓰는 방식이 변수다. 자, 그다음에 복잡한 데이터를 하나로 지칭할 때,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러 곳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연산의 결과를 갖다 하나의 데이터로 지칭할 때 변수라는 것입니다. 네, 요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프로그래밍으로 생각하는 변수의 용도는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얘기죠. 변수는 상자, 변수는 공간, 그죠? 그래서 메모리상에 데이터를 공간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메모리상의 공간을 이제 흔히들 비트, 바이트, 뭐, 그 다음에 이제 더블 바이트, 그래서 워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더블 워드, 그러면 이제 4바이트를 얘기하는데, 뭐,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근데 이제 그 메모리의 공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적절한 공간을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공간을 쓸수 있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메모리를 최적화해서 쓸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의 공간을, 적절한 메모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변수의 타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변수의 타입이라는 게 프로그래밍과 수학을 아마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 어사인 연산자입니다. 이건 분명히 할당 연산자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어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사인 연산자를 통해서 CPU에게 연산 작업을 의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아까 그 바이트와 비트, 그 메모리상의 상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상자를 자, 크게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작게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흔히들 메모리 상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흔히들 뭐만 생각하시냐면, 예, 작게 만들면 좋죠 라고 생각만 하시죠. 아, 근데 어쩌죠? 이 메모리 상자가 작다라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메모리 상자가 작거나 크나, 자,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드릴게요, 여러분. 가장 쉽게. 집에 밥솥 있으세요? 밥솥? 요새 밥솥들은 대단하죠. 무슨 누룽지도 끓이고 삼계탕도 끓이고. 자, 집에 밥솥 있습니다. 자, 식구들이 많으신 분들은 밥솥을 큰걸 사잖아요. 자, 10인분짜리 밥솥이에요. 자, 10인분짜리 밥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밥을 해야 돼요. 그날따라 집에 여러분 혼자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인분만 넣고 돌리시겠네요? 자, 1인분 넣으시고, 돌리시겠죠? 자, 식구들이 많아요. 식구들이 다 왔습니다. 자, 9명의 식구가 있습니다. 9명 식구분 밥을 넣고 돌리시겠죠? 자,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11명이 있습니다. 자, 11명이 밥을 다 먹어야 돼요. 자, 무조건 전제는 한 명당 1인분의 밥을 먹는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밥두번 해야 되죠? 10인분, 그 다음에 1인분. 한번더 해야 되죠? 자, 요거 이해 가시나요? 아, 요거 이해 못하면 바보냐고요. 예. 이게 CPU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쓰고 계신 그 컴퓨터 몇 비트 쓰세요? 32비트. 혹은 그 지금 64비트 쓰시는 분들은 좋은 거 쓰시는 거거든요. 제 PC 지금 제 노트북 32비트인데. 자, 32비트 혹은 64비트 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죠? 뭐 버스 뭐 이런 얘기 하죠. 흔히들 자 그냥
간단하게 우리 생각합시다. 간단히 말하자면 CPU 한번 동작할 때 한꺼번에 32비트 처리한다는 얘기고 64비트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10인분 밥솥이랑 똑같죠. 자, 메모리 공간이 작으면 뭐합니까? 메모리 공간 작은데 밥솥이 연산하는 단위가 10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제가 뭘쓸 필요가 없어요. 작은 양의 데이터를 쓸 필요가 없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인트 i는 10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0이라는 데이터는 굉장히 작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작은 공간을 써도 되는데 이 인트라는 건 4바이트의 공간을 써요. 공간이 크다고요. 32인분 밥솥이에요. 얘는 32인분짜리입니다. 좀 이따 이제 비트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거 10이라는 숫자 가지고는 사실 그 조그만한 밥솥 가지고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썼느냐? 간단해요. 32비트에서는 얘가 기본 단위니까 그냥 얘 쓰는 게 편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굳이 절약이 되지 않는다고요. 어차피 밥솥은 한번 돌아가야 된다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요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메모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그 바이트, 비트 뭐 이런 얘기합니다. 자, 비트는 0과 1을 표현합니다. 자, 비트는 그 어느 시절에 쓰이던 단위죠, 이거? 비트라는 게? 비트라는 건 이거는 그 전구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 컴퓨터를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가 이진수를 쓰게 된 계기는 간단하거든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가지고 데이터를 판단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다 아니다 0, 1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물론 정설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단위인데요. 이 비트가 8개가 모여서 한 바이트를 만들어내요. 예, 그한 바이트는 그러니까 이 이진수 8개가 모인 공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개 단위로 이렇게 끊을게요. 제가 0, 0, 0, 0. 예, 그 다음에 0, 0, 0, 0. 자, 요게 이제 하나의 1바이트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게 각각이 뭐라고요? 각각이 전구잖아요. 그러면 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1, 0, 1, 1, 뭐, 0, 1, 1, 0, 뭐 이렇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이진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바이트를 두 개를 묶은 거, 예, 네, 2바이트. 자, 이거를 워드라고 얘기하는데, 16비트죠. 왜요? 자, 다시 관계 보세요. 1바이트는 8비트. 그죠? 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1비트가 있고요. 8개가 모이면, 예, 네, 8개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게 2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죄송합니다. 감기 아직 덜 났네요, 제가. 네, 16비트 이렇게 되겠죠. 자, 비트 데이터의 처리는 이진수로 처리가 돼요. 간단히 말하자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모든 진수법은 다 똑같아요. 제곱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숫자 100 있죠, 100. 100 있죠. 100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때요? 10에 0승, 10에 1승, 10에 제곱. 자, 10의 제곱은 네, 당연히 100이죠. 10에 1승은 10이에요. 곱하기 0은 0이죠. 그죠? 자, 10진수도 결국 뭐죠? 10의 n승이죠. n승. 똑같아요. 2진수는 그러면 2의 n승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밑에 코드 보이시죠? 요 코드. 요거 보이시죠? 자, 이게 지금 2진수란 말이에요. 자, 이 데이터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2의 0승. 자, 곱하기 1이죠?
2의 0승은 1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과는 1이죠. 2의 1승은 2죠. 그러니까 곱하면 2. 자, 2의 제곱은 4. 그러면 요 결과는 7.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변수 선언 방식입니다. 변수 선언 방식이라는 건그 프로그래밍 언어,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와 수학에서 변수가 쓰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뭐가 있냐면, 변수의 타입이라는 게 있다고요? 예, 이 변수의 타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변수의 타입에 대해서 느슨한 언어가 있고, 변수의 타입에 대해서 엄격한 언어가 있습니다. 자, 느슨한 언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인데요. 그냥 모든, 사실 프로그램에서는 변수가 숫자를 의미할 때도 있고 뭐 문자를 의미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변수가 그냥 똑같은 타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앞에 바라고만 붙이면 돼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타입이. 자, 반면에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이 타입이 굉장히 엄격해요. 자바나 이제 C 언어 계열 쪽은. 네.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다음 뭐예요? 네, 데이터 타입을 구분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언어는 엄격한 언어와 느슨한 언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리터럴. 자, 이 얘기 아까 나왔던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자, 아까 그 리터럴 쪽에 보시면 누구나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상수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예, 숫자 10. 누구한테나 똑같아요. 예, 그런 데이터, 문자 A,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골뱅이 문자, 똑같습니다, 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 리터럴이라고 얘기해요. 자, 리터럴은, 앞에 코드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를 보면, 아마 지난 코드인 것 같은데요. 그 int i는 10. 자, 맨 앞에 뭐 나왔죠? bi push, 예, 10 나왔죠. 자, 스택에다가 10에 해당하는 데이터죠. 10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i라는 변수에다가 이걸 저장해 놓는 방식. 예, 요거죠. 자, 그래서, 리터럴은 뭐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거다. 자, 그래서 보통 문자나 숫자 같은 거 의미한다. 근데 이거 역시 결국엔 어디에 올라가요? 메모리에 올라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있죠. 지금 앞에 제가 보시면 숫자 10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아, 이 의미를 정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봅시다. 자, 숫자 A는 10이란 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자, 10이라는 거, 이거 어디로 가죠, 이거? 이것도 메모리에 보관되는 값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10 저장됐어요. 아까 보셨잖아. bi push라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상자죠. 자, 이건 뭐라고 그랬죠? 복사요. 자, 그럼 이 값, 카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10이라는 값 들어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문제 어디서 나왔던 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앞 시간에 무슨 얘기 드린 적이 있었냐면, 수학에서 A는 10이다. B는 A다. A를 11로 바꾸면 B의 값은 얼마인가? 제가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 이거를 헷갈리시지 않은 분들은 수학 프로그램 안 해보신 분들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지금부터 그거 풀어드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A가 10이에요. 자, 그럼 이거 다 맞죠? 자, 밑에 코드를 보십시오. 밑에 뭐 나왔죠? 숫자 B 나왔습니다. 자, 숫자 B 나왔습니다. 자, 변수는 상자다. 그럼 이것도 상자죠. 자, 상자. B라는 이름의 상자죠. 자, A 나왔습니다. 자, A 나왔습니다. 자, 연산자죠. 뭐 한다는 얘기죠? 복사한다는 얘기죠. 자, 뭘 복사할까요? 예, 여기가 중요합니다.
A에 있는, A에 지금 무슨 데이터 들어가 있죠? 10. 잘 들으세요. 여기에 오른편이죠. 이 오른편은 뭐냐면, 값을 끄집어내는 상자예요. 다시 한 번이요. 값을 꺼내는 상자고요. 이쪽은요. 담는 상자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프로그램 변수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자, 여기 봅시다. 자, B라는 상자는 값을 담는 상자고요. A라는 상자는 뭐 하는 상자예요? 값을 끄집어내는 상자란 말이에요. 지금 A라는 상자에 몇 있어요? 10. 그죠? 끄집어냅니다. 자, B라는 상자에다가 값 담아야 되죠? 자, 근데 이때 무슨 작업이 일어나요? 복사. 그러면 B라는 상자에도 몇이 들어가죠? 네, 짐작하시겠죠? 10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밑에 코드 보실래요? 요거 볼까요? A를 제가 몇으로 바꿔요? 11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상자에다가 몇 집어넣는 거죠? 11이라는 데이터가 아니죠, 이젠. A라는 상자에는 11이라는 데이터가 사실은 복사가 돼서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죠? 상자에 그냥 값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다. 됐습니까? 자, A라는 상자에 10 들어갔죠? 자, 11 들어갔단 말입니다. A라는 상자에. 자, B 값은 몇 있어요? 10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볼까요? 자, 제가 여기다 프로그램 하나 짜겠습니다. 자, 바 테스트 EX라고 할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 단축키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메인이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메인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코드 완성이 될 겁니다. 이클립스에선. 네,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대신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메인의 의미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방금 전에 했던 코드 한번 다시 볼까요? int a는 10이에요. 자, int b는 뭐할 겁니까? a를 카피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였죠. a 값을 뭐라고 바꿨냐? 11이라고 바꿨죠. 자, system out.println에는 sysout.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구분해 드리죠. 자, 실행 결과를 잘 봐주시죠. 실행 결과 몇 나옵니까? 어떻게 나오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카피 떴다고. 자, A 값은 10일 나왔고, B 값은 10 살아있죠. 왜요? 다시 이 코드 봐주세요. 자, A 값은 10 카피 떴죠. B 값은 A 카피 떴죠. 그 다음에 A 값에다가 뭐 집어넣었죠? 10을 넣었죠. 됐습니까? 그럼 B 값은 몇 유지하고 있어요? 10 유지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요 코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혹시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 선생님, 여기 아까 변수 쓸때 여기에다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썼나요? 앞에 인트가 왜 없나요? 자, 변수는 뭐라고 그랬죠? 메모리상의 상자. 이제 기억하시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변수 선언 앞에 타입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붙으면 뭐냐면 지금부터 상자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메모리 공간에 상자를 만들잖아요. 상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지정하는 거예요? 변수에 타입이라는 걸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 변수에 타입을 넣을 때,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일단 컴파일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배꼽이 떴죠? 자, 이건 뭐냐면, 어? 중복된 로컬 변수라고 뜨네요. 자, 이건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뭐라고요? 변수가 하나. 요게 뭐라고요? 자, 지금부터 메모리상에 A라는 상자를 만들란 얘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요? B라는 상자를 만들란 얘기죠? 자, 근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A라는 상자를 또 만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누군가가 나중에 메모리상에서 A라는 상자를 찾을 때는 어떤 상자를 써야 돼요? 짐작하시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상자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하나를 만들면 그 상자, 예, 상자 하나 가지고 써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래야지만 동일한 상자를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변수는 뭐할 때만? 최초로 선언할 때, 최초로 선언할 때만 앞에다가 뭘 붙인다? type이라는 걸 붙인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봅시다. 네,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거 리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인트 i는 10이에요. 자, i 값, 10이라는 값도 사실은 뭐라고요? 메모리에 차지하는 영역이라고. 그죠? 복사해서 10의 값 집어넣습니다. 이 상자에다가. 자, j는 i예요. 자,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알고 계실 사항은 뭐냐. 이거 PC 레지스트리에다 쓰는 거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얘는 스택이라는 거 쓴다고요. 요거 알고 계십시오.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실이 지금 당장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실 아닌데 나중에 뒤로 가면 좀 중요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int j는 i입니다. 자, 뭐라고요? assign 연산자는? 네, copy. 예. 자, CPU가 연산을 일으켜요. 그죠? copy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예, j라는 상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 해서 옮겨서 담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요 코드 있죠? 앞에 코드로 잠깐만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제 그 코드를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요거 보이시죠? int a는 10이고요. b는 a. 보이시죠? 자, 요거를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역컴파일을 한번 시킬게요. 자, 잘 보실까요? 좀 많아졌죠? 자, 결과를 옆에다 놓고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스택 쪽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고요. 첫 번째 변수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변수에다가 10을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A라는 상자에 10이 들어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코드로 볼게요. iload입니다. 이거 아까 뭐할때 썼었죠?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 할때 썼었잖아요. 상자에서 값을 끄집어낼 때예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연산자에, 예,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에 있는 애는 뭐 한다? 값을 꺼낸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뭐 나왔죠? istore2 나왔죠? 자, 두 번째 선언된 변수가 뭡니까? b죠? b 선언에는 뭐 한다? 값을 넣는 상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코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코드들이 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만, iload1, iload_2 뭐 이렇게 뜹니다. 자, 이건 뭐겠습니까?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해내는 코드예요. 왜?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해내에서 제가 뭐 했어요? 이가 끄집어내는 코드 썼었잖아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어사인 연산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자, 어사인 연산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예,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잠시 후에 또 변수 쪽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